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수원에 왔고요. 저희 이제 지크 매장에 왔습니다. 연말 아닙니까? 연말이죠. 연말엔 뭐 합니까? 너무 많죠. 파티도 있고, 좋은 일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질문해 주시는 게 경조사. 경조사. 뭐 결혼식이라 할 수도 있고요. 친구들끼리 만나는 그런 자리도 사실은 격식을 차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비즈니스 룩이라던가 미팅 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크에서 해결할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MG분들은 잘 체감을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크가 벌써 30주년이 된 브랜드이고요. 와, 내년에 30주년. 내년에 30주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피스도 25주년이라고. 와, 원피스보다 긴 서사를 가진 지크. 지크. 짬밥? 이라고 하면 좀 내가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30대라서. 관록이 있는 브랜드다. 야, 좋은 표현이다. 관록이 있는 안전빵 아니겠습니까? 지크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뭐 막년에 뭐 경조사, 남친룩, 비즈니스룩 여기서 전부 해결 가능하니까 같이 한번 볼 건데 지크는 원래 정장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듭니다. 기가 막히게? 저는 사실 이런 정장 같은 거를 어디서 맞춰야 되냐 이런 고민도 좀 있는 사람이라서 이게 남자라면은 맞아요. 다 갖고 있는 그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맞춤으로 할까 생각을 많이 했었죠. 왜냐면 저는 키가 큰 편이다 보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가격대가 엄청나죠. 네, 그래서 이 단계별로 있는데 맞추는 분들도 있고 네. 그 밑에가 어떻게 보면 지크 같은 경쟁사 브랜드 여러 개 있거든요. 네. 그 밑으로 또 이제 뭐 아울렛이라든가 쇼핑몰이라든가 하는데 사실 여기가 안정권이에요. 할인율도 지금 사는 게 신제품 기준으로 가장 쌉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뭐 아울렛 가서 그냥 더 싸게 사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울렛도 다 사이즈가 깨져요. 네네. 그리고 가격 차이가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거랑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막 아울렛 가가지고 막 사람들이랑 나도 정장 살 거야. 그래서 지크에서 해결할 수 있게 이번 영상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으로 들어왔는데 눈여겨봐야 될 거는 좀 더 대중들한테 요즘 스타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요. 저런 체크 패턴을 쓰는 것도 그렇고 원래 지크가 저런 거라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캐주얼한 방향성으로 많이 지향하고 네네. 다가가려고 하고 있고 네. 이런 거 낫다는 거 자체가 좋게 말하면 감성 이제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은 보통 이 시기에 오면은 되게 목적성이 확실해요. 선물을 해야 되는 자리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 친구가 결혼을 한대 막년에 이런 것들도 이런 거 하나씩 사주면 너무 좋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 툭툭 집어가지고 선물할 수 있게 호치키스도 팔아. 진짜로? 정장 입는 거는 오피스가 많잖아요. 미팅룩 비즈니스룩 하는 사람이 연관성이 있네. 그렇죠. 그리고 저기 보시면 이 펜 하나 꽂혀 있다? 한번 꽂아보세요. 그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이것도 좀 이따가 한번 스타일링한테 활용 한번 해보고 정장부터 갈까요? 코트부터 갈까요? 일단 정장부터 가볍게. 정장이 가볍게? 가볍게. 좀 두껍지 않게. 코트부터 가시죠. 코트부터 가시죠. 왜 물어본 거야? 여기만 보셔도 지크가 어떤 느낌을 한 방울 두 방울 추가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오렌지 컬러 시도하는 거. 그렇죠. 이 컬러 코트 잘 못 나와요. 왜냐면 안 팔려서 재고로 하면은 팀 단위로 봤을 때는 이거 재고로 막 많이 남았다. 그러면 니네 뭐 한 거냐. 니네가 오렌지 컬러 내고 싶다고 냈는데 지금 여기 창고 가봐라. 오렌지밖에 없다. 야, 니네 뭐 해봐라. 다른 경쟁사 브랜드들 중에서도 확실히 감각적이거든요. 그런 걸 요거 하나로도 캐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렌지랑 요 제품 입어봤는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정석 아닐까. 포멀하죠. 너무 과한 이제 자켓 코트류도 아니고 아우터류도 아니고 길게 코트 입는 게 트렌드지만 오히려 좀 단정해 보이는. 착해 보여요. 착해 보이죠. 회사 갈 때도 이렇게 입으면은 일 잘하네. 일단 옷으로? 옷으로 그렇게 느낌이 될 것 같고 야무지게 일할 것 같고 우리 둘 다 입어봤을 때 공통점이 있을 텐데 가볍죠. 맞아요. 얇은데 따뜻한 느낌? 맞아요. 네. 왜냐면 이거 터치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고 이게 조금 더 보풀이 나는 원단이긴 한데 이게 좀 더 요즘 스타일에 가깝고요. 그러네. 그리고 오히려 이게 좀 더 여성복에 많이 쓰는 원단이긴 합니다. 아니 근데 오렌지가 너무 잘 받긴 하는데요? 저 오렌지 보이니까. 아, 생각보다 믹스매치를 했는데도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거 입었어요. 제가 지금 트레이닝복에다 입었거든요. 그니까요. 믹스매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실 요게 너무 단정해. 그래도 나는 지크 중에서도 요즘 스타일을 좀 가져가고 싶어. 긴 기장의 코트거든요. 이런 스타일. 야, 이거 만져봐. 아니 이거는 그냥 들기만 해도 가벼워요.
아니 진짜로.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런 더블 코트류나 이런 거 옷은 예쁘고 뭐 입어봤을 때 예쁠지언정 네. 사실 이 피로감 자체는 있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많죠. 왜냐하면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원단도 조금 더 무거운 원단을 무거운 써요. 네. 근데 지에크가 얼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냐라고 했었을 때는 내가 지금 입었을 때 안 입은 것 같거든. 무게감 한번 체크해보죠. 네. 자 이렇게 지에크가 잘 만드는 코트 입고 와봤는데 가볍죠? 아까부터 계속 말하지만 들었을 때 가볍고 어. 입었을 때는 안 입은 느낌. 코트는 그 정도는 아닌데? 아니 저는 제가 느끼기에 아 너랑 나랑 다른 코트니까. 그렇죠. 상무이 같은 경우는 요즘 굉장히 많이 입는 깔끔하고 범용성 좋은 싱글 코트이자 발막한 코트. 요즘 발막한 코트라고 많이 명칭이 돼서 나오는데 옛날에 다 그냥 싱글 더블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발막한 코트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나왔고 제가 지금 눈으로 봤을 때 뭐 봉제하며 단추가 들어가는 이 홀 자체도 그 다음에 이 단추도 신경을 많이 쓰게 너무 티나거든요. 제가 이런 엣지 부분 그러니까 카라 같은 거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카라 엣지 같은 경우도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맞아. 그리고 기장감도 딱 이쁘게 떨어지게 딱 소매에서 살짝 네. 보이게.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자켓에도 스타일링 했는데 예를 들면은 지하철이나 실내로 들어가면 더운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히터를 많이 트니까 그랬을 때는 그냥 코트만 간단하게 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청자켓 위에 코디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내가 막년에 간다, 동창회 간다 라고 했었을 때 나 회사에서 입고 다니는 정장 다 입고 다니면 너무 힘든 것 같잖아. 맞아요. 야 저 새끼 여전하네. 여전히 힘주고 다니네. 가고 있네. 가고 있네. 근데 이런 거는 진짜 꾸안꾸 느낌으로 야 쟤는 청자켓에서 코트 입었는데 저렇게도 입을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포인트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좀 캐주얼한 느낌이라면 네. 이런 거는 조금 더 격식을 차린 느낌이죠. 그렇죠. 더블 코트로 해서 이 원단 각도 좀 더 살아요. 그래서 싱글 코트 발막하는 부드러운 원단을 쓴 거고요. 여기 각이 확 살죠? 네, 각이 확 살아있네요. 이거 입으셨을 때는 되게 산뜻해 보였는데 이걸 입으니까 좀 확실히 눌러버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눌러버려? 네. 조금 더 나이가 들어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고 지에크에서 예. 슬랙스가 아 맞아요. 이렇게. 저 이거 보고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저의 편견을 좀 깨줬거든요. 제가 이제 생각하던 지에크는 정장 바지류를 고집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트렌드가 이렇게 턱 잡힌 바지 나오잖아요. 투턱으로 나왔어. 역시. 그래서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경조사 갈 때 다 정장 입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정장 대결이었어요. 맞아요. 어떤 정장 입었냐, 어떤 타이 했냐. 근데 요즘에 경조사나 결혼식은 생각보다 캐주얼해서 평상복을 즐기면서 경조사 때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와이드 팬츠. 여기다 그냥 블레이저 하나 입으면 되거든요. 아 그렇죠. 겨울엔 코트 하나 입으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상무이가 다른 스타일의 코트를 입고 왔는데 와 전 이게 지금 제가 본 코트 중에 넘버원인 것 같아요. 그레이 컬러가 이렇게 고급스러우면서 완벽할 수 없는데 진짜 잘 나왔다 이거. 아 그리고 닥스훈트 아 이거 하고 싶은 거 갑자기 닥스훈트 같은 느낌? 어 근데 진짜 여자친구랑 이렇게 걸어가다가 자 요것만 이렇게 만져도 갑자기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다. 네. 오, 야 진짜. 그리고 이것 또한 가벼워요. 피로도가 적다. 네. 와 그러네. 잘 만든다 진짜. 롱코트인데도 진짜 가벼워요. 뭐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때도 안전빵으로 따지면은 지금 할인율에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베스트. 와 진짜 이거는 그냥 장롱에 넣어놓으면 유행 없이 계속 입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코트가 다른 룩에도 코트가 들어갔을 때 믹스매치가 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런 코트 하나는 장만해놓으면 휘뚜루마뚜루.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좋고 어깨 라인도 원단이 좋으니까 좀 이렇게 뚝 떨어지는 느낌이 너무 예뻐. 이 봉지 들어간 게 너무 자연스럽고 고급스럽고 왜 추울 때 이렇게 기도 올리고 다닐 때도 이러면 엄청 따뜻하게 다닐 수 있죠. 아 근데 여기 윗단추는 없네. 전 비추합니다. 아 윗단추가 있으면 가능한 건데 아니죠. 아니, 팩트만을 전달합니다. 그냥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깃을 올리고 목도리를 해라. 아 그치 그치 그런 느낌. 깃을 올리고 목도리를 했을 때 이렇게 목에 닿았을 때 전혀 이질감이 없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아니 근데 진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넌 피부 민감해요? 많이 민감하진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렸죠. 저희 솔직합니다. 네. 진짜 민감하신 분들은 어떤 걸 목도리 하셔도 캐시미어 백이 아니면은 좀 그래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저희가 이제 터치감을 만져봤을 때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확실히 좀 코트 같은 것도 있지만 패딩 같은 것도 있다라는 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런 좀 몬스터 파카류가 있네. 코트도 마찬가지고 뭐 아우터도 마찬가지고 팬츠도 마찬가지고 네. 아빠랑 아들이랑 같이 와도 둘이 재밌게 쇼핑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한번 만져보셔야 돼요 이거. 왜 원단? 야 질이네. 진짜로 이것조차 가볍습니다. 진짜로 저는 요런 스타일 한번 입어볼까요? 요런 것도 나와. 이런 거 완전 그냥 진짜 오피스룩이잖아. 일반복에서도 충분히 스타일링 가능하네. 네. 이런 거 하나 사서 아버지랑 체형 맞으면은 오빠 내 옷 입어 이러면서 아
아빠 추워? 아빠 추워? 그래서 깔끔하다. 우리 엄마가 보면 좋아할 것 같아. 우리 아들 이제 드디어 멀쩡한 옷을 입네. 멀쩡한 옷을 맨날 찢어진 거 입고 막 들어오고 입고 다니더니 그러니까. 뭐 무서워가지고. 그런 거 있단 말이야. 우리 좀 개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항상 좀 얘기를 듣는 게 친구들 모임에서 나가면은 야 너 아이뚜브 다니냐? 아 정신 차려라. 근데 그럴 때 이거 하나 입고 나간다? 야 너 많이 변했다. 지크야. 그럼 친구들 지크야? 지크로 어떻게 이렇게 지크로? 이런 느낌? 내가 알던 지크가? 관록 있는 브랜드가 이렇게까지 표현한다고? 너 원피스 몇 주년인 줄 알아? 25주년이야 근데 지크는 몇 주년이야? 37년이야 살짝 억지였다. 나도 그럴 걸 빼놨어. 원피스가 지금 왜 나와요? 원피스가 차가기 전에 지크 때문에 왔어요. 지금 억텐의 끝이네요. 연말 해결되니까. 근데 원피스가 나온 게 좀 웃기다. 그런 느낌이죠. 이제 그 지크의 전설 정장 보러 가시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뭐 정장, 수트 이런 거보다 포인트가 있는 것들을 준비했어요. 준서 같은 경우는 이제 170대인데 20, 30대 분들이라면은 이런 코듀로이 제품 강력 추천하거든요. 이 자켓만 하더라도 다른 코디에 활용할 수 있어요. 네. 미생보다 너 너무 위생이야 지금. 위생보다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보여드렸는데 정장에서 요런 밝은 톤의 그레이는 정장을 많이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구매하면 좋아요. 아니면 그레이 중에서도 요런 그레이 있죠. 요런 그레이까지 딱 좋습니다. 요런 밝은 그레이는 딱 봐도 뭐 팔 것 같잖아요. 나쁜 것도 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밝은 정장 같은 거 네. 하나 있으면 좀 더 밝아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피부톤에 따라서 아 맞아 맞아 어두운 게 안 어울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네. 같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거에서 관록이 있는 브랜드다. 다른 거 하나씩 더 입어볼까요? 좋아요. 왜 이렇게 웃기지? 자 이렇게 입어봤고요. 입문용으로나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아까 그 짙은 그레이나 네이비 추천합니다. 짙은 그레이가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이제 중후한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네이비는 좀 더 라이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체형이 다 달라요. 근육이 있으신 분도 있고 조금 더 슬림하신 분도 있고 통통하신 분도 있으니까 입어보셔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다양성이 있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도 혹시나 궁금해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코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야 팔 왜 이렇게 길어? 어떻게 됐어? 뭘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떼는 겁니다. 포켓도 여러분들 다 이렇게 뜯으셔야 되고 그거 모르신 분도 있더라고. 아 이렇게 막혀 있는 거를 페이크네? 그렇죠. 아 근데 그럴 수 있어. 처음 사보니까 뜯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궁금해할 뭐 아우터라던가 연말 그렇죠. 경조사 경조사 모임 또 나아가서 뭐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주제로 창목이랑 같이 한번 보았는데요. 기본 정장 브랜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정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컬러감부터 해서 소재 그리고 다양성까지 디자이너분들이 고생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입어보니까 알겠어요. 네. 맞아 입어보니까 재치 있고 트렌드한 국내 브랜드도 제가 많이 소개하고 좋아하지만 관록은 무시 못한다. 관록은 무시 못한다. 네,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클래식함을 잘 지키면서 요즘 스타일에 벗어나지 않는 포인트들을 많이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고 뭐 선물하기 좋은 부분도 많은 것 같아서 오셔가지고 충분히 즐기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로 출마 하시죠? 저는 빠지니까 엔딩 부탁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곳 한번 신상목 이제 세계로 향해 출마해보겠습니다. 자, 신상목 신상목 에브리바디 신상목 신상목